어디야? 엄청 큰 깃발로 포스코라고 써있어. 아, 출근길 기분 좋네. 역시 철강기업답게 쇳덩어리로. 이거 차 만들다가 남은 걸로 그 대충. 와, TV가 많네, 대기업이라. KBS 나오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유럽으로 갑니다. 아, 너무 예뻐요. 오늘 제 업무 하루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마음 푹 놓고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면 돼요. 잘 해주실 수 있죠, 걱정. 제가 조금 이래보여도 좀 리더십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대리인데. 대리 정도면은 대충 대가리 아니에요? 여기로 이제 씻고 들어가시면 아, 네. 저기요. 저거 뭐죠? 저 알바라고 무시하시는. 저기 20층에서. 예. 20층 자동차 소재 마케팅실. 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를 파는. 독서실이야 뭐 이렇게 조용해?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네, 저희 좀 조용해요. 일하실 때 좀 핵노잼이시겠다. 인수인계 좀 그럼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먼저 주문 투입해야 되는 날이라서 뭐 주문 넣고 네. 출하하고? 출하하고.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딱 필요하신 것만 투입을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게 뭐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몸풀기부터 해야겠다. 뭐야? 구독자 아니었어? 차장님, 예. 죄송한데 지금 조금 서툴어가지고 예. 내가 지금 뭘 하면 되는지 진짜. 그럼 원래 장수하 대리님께서 해주시던 자동차 소재 마케팅 업무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그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예. 그게 사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계속해서 이 클리핑하는 업무를 하고요. 클리핑이 뭔데요? 클립 아시죠? 계속 집어내는 업무. 아, 뉴스 집어낸다. 예. 집어낸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오더 타입에 S1이 있고 E1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거는 강림 씨가 오늘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예. 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언제? 뭐 지금 배고프세요? 예, 약간. 그러면 식사로 가시죠. 어? 지금 돼요? 10시인데? 뭐 배고프시면 가야죠. 팀장님, 저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림이 대리입니다. 오늘 어느 팀 소속이세요? 네, 전략실. 전략실. 아, 전략.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여기는 웰빙식, 여기는 양식. 혹시 양식이랑 한식 둘 다 먹을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드시죠. 실례합니다. 소재 판매팀 강림이라고 하고 같이 협력할 일 있으면 연락 좀 드릴게요. 아, 김철진. 김창진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맛이? 입맛에 맞으세요? 너무 좋은데요? 강림이 씨. 감사해요. 저 약간 어색했는데 혹시 어느 팀이세요? 저희는 포르코 브랜드 엠비서버요. 네, 대학생 홍보대사 대외활동 실장. 그럼 저랑 처지가 약간 비슷하시군요. 네, 인기가 되게 많으시네요. 저요? 네. 네, 맞아요. 섭외긴 한데. 아, 섭외요? 계란을 한 버거줄까 그랬나. 계란을 안 드시나 봐요? 예, 예. 아, 좀 먹어볼까요? 아,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동반 홍장이죠. 본격적으로 밥값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스코입니다. 수주 아이템 이등록으로 처리하시죠. 오더는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뭐죠? 왜 이러죠? 아, 예. 어디서 전화 왔어요? 제가 걸었어요. 아. 저 이거. 아, 감사합니다. 동반 성장. 자, 힘내서 하자고요. 나는 오피스 쪽은 좀 아닌 것 같아. 외근 스케줄 정해진 건 없나요? 덥고 좀 답답해가지고 수주를 좀 따오려고 하는데. 아, 지금? 예. 시윤 대리님 네? 같이 좀 나갔다 오세요. 예. 어디요? 원래 이렇게 입사하자마자 외근 나가는 일이 흔한가요? 아, 입사일은 처음일 겁니다. 아, 우리 또 직원, 동료 직원분들이시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느 부서 계세요? 채팅 부서. 네. 네,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뭐야? 엠비서더? 엠비서더 오시면. 네, 맞아요. 그래, 아, 정시 취업이 안 되신 거네요? 네. 아, 저는 하루 만에 대리 달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10만 받는 강림이 대리입니다. 아, 이제 네, 오늘 입사했습니다. 하시세요. 예. 네. 오늘 미팅은 3분기 수급 회의를 좀 진행할게요. 240만 대여서 수준으로 보면 정말 비싸게 나는 것 같아요. 차들이 인지는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못 알아들었고요. 네. 새로운 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갑자기 눈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그 강판 대비로 만드신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시차를 할 수 있을까요? 차량마다 대표 차량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 잘 팔리는 애가 누굽니까? 그 뒤에 계세요. 포스코 그 피오제 많이 필요하다는 차가 이겁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판때기 맞습니까? 아, 확실히 포스코에서.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강판 아니에요? 스틸이고. 아, 여기가 저희 원료 때문에 이 르노 삼성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 맞아요. 포스코 기가 스틸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판의 강도를 좀 시범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타고 어디 한번 벽에 박아보도록. 양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드 포스코, 포스코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시쯤 되면 제가 퇴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위드 포스코! 네, 장수아 대리님, 지금쯤 유럽에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여행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1일 동안 포스코 그리고 협력사 간의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하고 떠납니다. 포스코와 협력사 그리고 저 역시 동반 성장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본인의 자리가 약간 위태로울 수 있어요. 빨리 와서 수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